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의 첫 거래일인데요. 1월 한 달간의 방향 함께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올해 또... 뭐 좋은 일도 많으시죠? 아, 그럼요. 2023년에 또 시장이 좋아야 될 텐데, 저보다는. 네. 좀 우려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계속 말씀드리는 게 네. 저도 뭐 주식시장을 한 20년 가까이 이래저래 분석을 해왔으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97년도 외환위기 이후부터 쭉 분석을 해오지만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그렇죠. 때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지금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지금은 또 지금대로 대비를 하면 되는 것이고 뭐 늘 이렇겠지, 영원히 그렇겠지 그런 건 없는 것이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경험입니다. 20년 넘는 경험이고 저보다도 경험이 훨씬 풍부하고 전문가분들도 계시니까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설국열차를 타고 지나갈 때 그때 잘 준비하면 빛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 점은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많이 궁금한 건 이제 1월 효과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죠. 1월 효과라는 것이 뭐 제뉴얼리 임팩트라고 해서 미국에서도 뭐 월가에서 주로 하는 이야기지만 대체로 이제 신년 효과죠. 1월이 되면 뭔가 좀 해보자, 투자를 해보자. 작심 3일이 아니라 이제 작심 한 달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대체적으로 1월 달에는 주가도 좀 올라가고 심리적인 요인이 또 큰 면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네. 이건 어떨 때냐면은 연휴의 1월과는 좀 다른 상황이다. 저는 1월 효과가 좀 불투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대체적으로 미국 증시가 좋을 때는 우리도 1월 효과가 발생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분들이 저는 어제 정말 망치로 이렇게 한 대를 맞은 기분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분께 새 인사를 드렸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 바뀌었어? 달라진 게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증시가 그런 상황이다. 연말이랑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죠. 그대로 그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1월로 지금 이동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좀 정신은 좀 침체된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대비를 잘하는 것이 필요한데 구조적인 어떤 1월 효과보다는 1월 달에 어떤 정책 방향성이 만들어지는지 왜 각국도 정치가 좋지 않은 상황을 인식하고 있거든요. 이 정책을 또 집행하는 그런 쪽에서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경제에서 이 정치라는 것은 투자의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좀 개선할까? 그런 이 정책 방향성 부분을 우리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뉴욕 증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는 시장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 자체도 좀 줄어드는 것도 있고 예. 지난해 연말에 12월에 미국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산타릴리는 없었습니다. 산타는 오지 않았어요. 저도 없다는 이런 뭐 말씀을 아침부터 드린 게 그런데 네. 지금 여기서 어떤 용어로 분석을 하냐면 산타랠리가 아니라 사탄랠리였다. 뭐 그게 이게 또 종교적인 것도 있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정도로 안 좋았다. 너무 안 좋았으니까요. 예, 최악의 한 해였다. 이렇게 이제 미국도 정치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저는 우리가 좀 속사를 깊숙이 들어가서 제대로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다면 뭐 좋았는데 내용이 좋았는데 증시가 안 좋은 건가? 그건 또 아니거든요. 미국의 기업 이익이나 이 소비자에 대한 또 이 우려, 뭐 CPI, 우리 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PCE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별로 좋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내용까지도 특별하게 뭔가 좀 경제를 튼튼하게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 네. 그런 상황이라는 것, 그 자체가 좀 취약한 거죠. 지금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제 지난 연말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실분에 대해서 좀 이 부분을 보충해주는 그런 세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 감면 혜택을 고려한 또 매도세 좀 팔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도 주가가 더 하락하는 마지막 날까지 또 내려갔죠. 직전 날은 좀 올라갔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전히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증시라는 것은 뭐 공포에 대한 도전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주식시장을 이야기할 때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불안한 상태면 쭉쭉쭉쭉 올라가지는 못하거든요. 쭉쭉쭉쭉 회복이 되지 않는 국면, 오히려 더 정체되어 있고 좀 오히려 더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제일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결국 성장주와 기술주에 타격을 줬다. 이 부분은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원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비둘기파였고 공화당 성향이 강하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개인적인 분석을 해보면 이제 본인의 이 커리어 막바지예요. 그러면 다른 걸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의장으로서 내가 뭘 남길 건가, 어떤 족적을 남길 건가, 본인은 인플레이션 차단이에요. 그게 모든 이 신경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투자자의 관점에서도 꼭 짚고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금리 인상 최종 목표치가 올라가면 경기 침체가 더 강하게 올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현재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뭐 이번 해 전망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보니까는 상저하고가 될 것이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그렇죠. 이에 대해서도 조금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사실 지수가 얼만큼 올라가느냐, 얼만큼 내려가느냐를 예. 이야기하는 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왜 이런 전망이 나오느냐를 아는 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도 우리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저도 상저하고라는 것을 일찌감치 말씀을 드렸었었고 네. 그리고 지난해를 분석하면서 지난해 1월 초에도 방송에 나와서 제가 드렸던 말씀은 올해 상당히 뭐가 좀 안 좋다. 그런 지표들 상에서 감지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데 가장 큰 부담은 기준금리가 좀 조정되면 지난해도 작년도 하반기에는 좋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조정이 안 됐잖아요. 그 이야기는 결국 가장 우리가 기초적으로 봐야 될 것은 기준금리다. 이게 계속 올해 상반기에도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카드를 빼들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하반기로 가면은 만약 이제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미국도 경기 침체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죠. 자,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어느 게 더 심각하냐? 경기 침체가 더 심각하다. 그러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수가 없는 그렇죠. 거죠. 바로 그런 지점이 적어도 이 월가나 또는 경제 전문가들이 분석하기에는 미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한 6, 7월 정도에는 올 것이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조금 기지개를 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기업들 마찬가지로 이제 실적을 또 조정하게 되면 좋지 않다는 이야기죠. 상반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옥석을 가려야 되는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겠고요. 자, 2024년 실적 기대감이 여전히 너무 높다. 이렇게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한 기대 심리가 있어요. 올해는 좋겠지. 아, 지난해 안 좋았잖아. 그리고 역대 우리가 정시를 분석할 때 보면은 안 좋다고 했었는데 좋더라.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지금 안 좋다 그러지만 에이, 그게 한 4월 정도, 3월 말 정도에 빨리 끝나고 올부터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본인에 대한 확증 편향이 이루어지거든요. 좀 더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좋든 안 좋든 간에 어떤 쪽에 우리가 종목이든 섹터든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은 우리가 항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사실 시장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모든 종목들이 예. 다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네. 또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더 지금 시장을 안 좋게 네. 보는 이유가 최근까지 2021년이라든지 2022년의 주도주들이 꽤 많이 내렸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뭐 테슬라가 대표적인 예일 것 같고 그렇다면 2023년에 예. 이렇게 시장이 안 좋고 사실 기업들의 이익이 꺾임에도 불구하고 예.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업종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어떤 좀 것들 보면 되겠습니까? 희망적인 섹터를 말씀드리려고 네, 네. 지금도 징그리고 계시던 분들이 조금 미소를 짓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우리가 스마트 그리드 왜냐하면 상당히 이제는 전기료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죠. 좀 이런 부분들이 네. 이제는 조명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시점에 맞고 그런 기술력이 우리 대한민국에 상당히 앞서 있다. 또 하나는 이제 미디어, 뭐 K-드라마, K-팝 이 경쟁력은 있죠. 그죠. 전 세계가 열광하니까요.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비하면 중국 관광객들이 뭐 4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어오지만 이들이 적어도 70% 정도 채우게 되면 이게 K-드라마, K-콘텐츠의 바로 이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네. 또 하나 중요한 건 저는 해외에 눈을 돌려야 된다. 결국
네옴시티 수주하는 건도 그렇고 중동에 기회가 있다. 동유럽에 기회가 있다. 무슨 말씀이죠? 뭐냐? 중동은 바로 건설일 겁니다. 원전이든 또 이런 네옴시티와 같은 현대로템에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들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동유럽은 뭐죠? 바로 방산입니다. 폴란드는 놀랍니다. 우리 K2 흑표전차나 K9 자주포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제도 써봤고 러시아제도 써봤고 미국제 미제도 써봤는데 한국산이 가성비 따지면 엄지척 이러거든요. 그 이야기가 방산은 앞으로도 이미 우리가 뭐 실전 배치되는 그런 이제 우리 무기도 있습니다. 네. 검증이 된 것이거든요. 한국 무기 참 좋다. 이런 또 이 해외에서의 이 수주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쪽에 상당히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 왜? 지금 무역 수지가 나는 상황에서 수출이 되는 기업은 우선 눈길이 갈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강달러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에서 달러를 받으면 그건 우리에게 두 배 장사거든요. 그죠. 바로 그런 부분도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하지만 대형주는 몸집이 크면 조금 요즘의 상황에서는 실적 하향 국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알짜 좀 옥석 가리기 위해서 제대로 된 옥으로 불릴 수 있는 그런 중소형주도 좀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 주식을 바라볼 때 정신을 바라볼 때 기초입니다. 뭐 월봉, 일봉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결국 이렇게 힘든 터널을 지나갈 때는 우리가 마구잡이로 소비할 수 없죠. 마구잡이로 투자할 수 없죠. 그러면 적어도 가치가 좀 있는 건 뭘까? PR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이 PR이 높은 쪽보다는 PR이 낮다? 그런데 아직까지 주가가 높지 않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잠재되어 있는 가치주, 이른바 잠가, 잠재된 가치주에 여러분들이 좀 더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네.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부담이 없는 그렇죠? 종목들, 예. 그리고 더불어서 어쩔 수 없이 돈이 들어오는 업종 자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정책주가 좀 그러할 것 같고 일단 더불어서 또 최근 들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구조적으로 실적이 올라갈 수 없는 쪽이 중국의 리오프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이럴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게 봐요. 이제 올해는 좀 중국의 기회가 있다. 왜? 어떤 분들 그런 이야기합니다. 한미동맹 강화하고 이러면 중국하고 틀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중국을 따지고 보면 이 아시아에서 동북아에서 일본과 손잡기가 쉬울까요? 어려워요. 그러면 적어도 한국은 중국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시안에도 있고 중국 각지에 있죠. 그러면은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중국 시장이 예전보다는 매력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수요를 생각해 보면 중국 시장 무시를 못해요. 중국도 우리의 마음을 잡아야 되니까 게임의 이 판호 허가를 이제 좀 인정을 해주려고 그러고 한한령 한국에 대한 혐오하는 것도 좀 내리려고 그래요. 그럼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중국은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고 요즘에 명동에 가보면 중국어가 들려요. 맞아요. 네. 네. 제가 뭐 중국어 잘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행이나 또 이 보복 수요가 중국으로부터도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뭐 중국 리오프닝주가 말 그대로 우리의 회복의 키워드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화장품이나 면세점 이 부분은 또 주목을 결국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중국의 소비자들이. 그렇다면 결국 이런 부분들 주목했을 필요 있고 상반기에 그리고 또 돈이 몰릴 곳이 어딜까요? 한은도 금리를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예금금리, 적금금리 그러면 어디 쪽일 거예요? 결국 은행으로 4대 은행으로 NH, 신한, 또 우리, KB 이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볼 때 은행주나 보험주도 상반기에는 좀 주목을 해서 해보실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언제라도 좋을 수 있고 좋아야만 되는 좋을 수밖에 없는 바로 종목이 2차전지거든요. 그렇죠. 거의 뭐 제가 바이블처럼 계속 외웁니다. 그런데 이건 뭐 뻔한 이야기고 이 2차전지 중에서도 장비주와 소재주에 대한 이 밸류체인 강조드렸거든요. 또 어떤 종목들인지 우리 일일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투자자들이 이 터널을 지나가는 상황 속에서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2차전지 관련해서 밸류체인 단 안에 밑에 있는 그렇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 공시도 나오고 있고요. 증설을 하겠다라고 그렇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좋지 않지만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네. 저는 그룹으로 본다면 그룹 차원으로 본다면 아직까지 좀 저평가될 수 있다. 롯데와 특히 롯데케미칼 있죠. 석유화
그리고 하나그룹에 방산이 있죠. 여기에 좀 더 태양광도 있죠. 이제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롯데도 뭐 미국에서 최근 들어서 배터리 쪽에서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늘려가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